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14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전일도 그렇고 상당히 변동성 심한 구간인데, 전일 해외 시장부터 먼저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미국 다우존스 0.58% 상승, 나스닥 0.6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2% 상승. 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 양호한 모습들입니다. 자, 전일 아시아 시장들은 낙폭이 좀 있었는데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1.09% 하락했었고요. 니케이도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자, 미국 증시가 흔히 말하는 팡, 마가, 그죠?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넷플릭스 이런 쪽의 기술주들이 양호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어저께 반등 나왔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으로도 상승 나왔다. 그 배경으로는 유로존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됐다는 것인데, 1월달 산업생산 유로존에, 이거 사실 저는 별로 체크도 안 하는 건데요, 일단 뉴스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유로존에 1월 산업생산이 1.4%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다. 그리고 미국도 1월 내구재 수주 0.4% 상승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감소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상승을 강하게 했고 여기 밑에 정도가 382 피보나치의 38.2% 조정권인데, 그게 근처도 오지 않고 240일 1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다우존스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20일에 지금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20일 돌파했습니다. 그죠? 20일 돌파한 모양이고, 이것을 조금 길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팡이라든지 마가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좋은 것이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일도 강하게 그냥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양호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상승의 영향보다는 국내 선물 옵션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에 연관이 좀 더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요, 플러스 0.34%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374계약 매수세 이어나가고요. 콜옵션은 45% 상승. 그 위로는 지금 오늘로 결판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276이거든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콜로 따지면 275는 달성이 됐고요. 277.5 풋은 달성이 안 됐습니다. 275.00 풋은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1% 까지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JJ 야오, 병이 야오, 힐링님, 지니님 반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구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지지하고 아래꼬리 달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지금 선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다 어저께 제가 잡아냈거든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갭 상승해서 막 횡보하고 있다가 어저께 이렇게 조졌으면 여기서 밑으로 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대번 들어올리죠. 선물로, 외국인 선물로 들어올렸거든요. 밑으로 크게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채팅방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쪽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위쪽으로 가는지 밑쪽으로 빠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확 조지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따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2134 여기 동그라미 치놓은 거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오늘도 장중에 뭐 흔들림 때문에 왔다 갔다 막 흔들어 제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자 바램과 함께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750을 지켜야 돼요. 코스닥이 나스닥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저항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5권역인 241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고, 전고점에서 적당하게 강한 양봉 이후에 그냥 도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코스닥이. 그죠? 자, 전일 외국인 1000억 매수세 들어왔고, 그죠? 전전일 코스닥에서 대량 매수세. 기관 외국인 들어왔고, 전일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예상된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겠다. 나중에 상황 봐서 뭐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일단은 자, 하나케미칼하고 CJ E&M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략대로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강세 있기 때문에 바이오 하나 편입했고요. 코스닥.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생필품, 화장품 쪽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스피. 그래서 삼성전자는 들어갈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맨날 없어지고 그러네. 참,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 건데. 시계 이런 걸잘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당연히 나와 있어도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좀 황당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요새 제가 유도 도장을 좀 다니거든요. 45kg짜리 중학생하고 붙었는데, 제가 84kg입니다. 걔는 까만띠고 저는 띠가 하얀 띠예요. 어저께가 첫날이 아니었고, 그전에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설렁설렁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당했어요. 휘청휘청거리고 막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골프면 이제 어저께 진짜 세게 하더라고요. 온데 다 껄찌떡기가지고 경상도 말인데 껄찌떡기다니 알아듣습니까? 가슴 팍하고 온데 도복 잡는다고 원래 유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복을 잡아 치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살 났어요, 사실은. 아파 죽겠습니다.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싸움 몸살이라고 하면 딱 편할 거예요. 딱 이야기. 온 만신이 아파요, 지금. 자, 그렇구요. 동시효과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 IT 전기전자는 좀 그만그만해요. 그죠? 지수를 위로 땡기면 오늘 땡기겠다 마음먹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왜? 우리나라 시총 1, 2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발동되면 얘들을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조선주가 조금 비교적 약세고 최근에 말도 안 하죠. 그죠? 자, 큰 흐름 말씀드릴게요.
IT 전기전자가 먼저 바닥권에서 지수 상승할 때 같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집중됐던 권역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조선, 통신이 주도주였다면 이 섹터가 무너지면서,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 섹터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그리고 바이오 쪽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IT는 많이 올랐던 부분은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 바톤을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이 서서히 이제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것만 일단 먼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섹터는 크게 두각 나타나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남북 경협은 뭐 박살이 났었고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철강, 조선 다 비실비실하네요. 철강 섹터 별로 안 좋아요. 금융 섹터하고는 증권하고 이런 쪽은 별로 볼거 없습니다. 자, 바이오 중국 쪽. 바이오하고 중국 소비 화장품 쪽 관심 가지자. 그리고 IT 쪽 돌아서는지 여부 정도 체크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자, 오늘은 그 숫자 부분 해결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방송이 제대로 되죠. 그죠? 이제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 어? 야, 이거 왜 1번이 안 눌러지지? 전부 순기야, 다 돼. 아, 참, 미치겠어. 새로 오신 분들 많은데요. 태환님은 한 번씩 오시던 분이고, 그죠? 오, 제이, 제오. 재호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보류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 짜증나. 이게 다 1번 눌러주셨는데, 아, 표시가 안 돼. 참 미치겠어요.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에휴,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장, 출발합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이, 지금 완전 상승폭 좀 있죠, 전일. 자, 추가 상승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플러스 출발. 자, 하나케미칼하고 CJENM도 관심 있어요. 자, 먼저 시장 한번 체크할게요. 자, 0.27%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여기군요. 잘안 보여요. 자, 권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권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돌파하면 베리 굿, 밑으로 처지면 노. 여기는 지켜야 되고, 여기 돌파하면 베리 굿입니다. 돌파 가능도 해 보여요. 왜냐하면 닥터킨 상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흐름상 하방으로 조지려면 어저께 좀 조져야 됐다. 이렇게 끌어당기질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모르죠. 오늘은 워낙 뭐 스펙타클한 날이니까. 자, 기관이 현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0.31% 상승, 코스닥 0.52% 갭 상승해서 둘다 양대 시장 출발합니다. 굿. 일단 자, 외국인 형들이 빨리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자,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유료 채팅방,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채팅 날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닥터케인 참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채팅방에 날라오는 걸 보면 거의 무슨 채팅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화면을 방송을 보듯이 착착착착착
연결되게 자료들을 보내드리니까 아마 많이 도움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90억 출발, 코스닥은 매도세, 프로그램 매도세 보입니다. 야, 어저께 이거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케미칼하고 CJENM 뽑아놨거든요? 플러스네? 자, 닥터K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 검증해보신 분들이 믿고 방송 보시는 거겠지만,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높다 높다 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모든 방송들 녹화 다돼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플러스 출발. LG 생활 건강이 조금 처지고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IT 전기전자를 강하게 지금, 그죠? 거의 모든 업종이 강해요. 그죠? 바이오 제약도 나쁘지 않아. 그죠? 화장품, 비스비스. 일단 비스비스. 그죠? 2차전지, 수소차, 남북경협, 그만. 5G, 그만. 나머지는 뭐 그만 해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자, 현재 특별한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저께 난리를 좀 쳤거든요. 그죠? 내려갔다 그냥 바로 다 끌어당기는 거 보고, 어저께 배팅 돈이 뜬거다풀 배팅했어요. 왜냐면 오늘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선물 매수세,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을 기관이 매수, 외국인 매도. 자, 닥터K와 방송 같이 듣기 전에는 본인의 주가만 봤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시장 전체의 흐름,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뭐 산다 판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많이 뭐 그죠? 방송에서도, 저 방송 말고라도, 시중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니까 좀 체크했었는가 모르겠지만, 시장의 상황이 지금 어느 권역이고, 반등 권역이 가능한 권역인지, 반등이 가능한 권역인지, 아니면 심각한 권역인지, 아니면, 저항이 심한 권역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땡깁니다. 개인이 풋옵션 늘어나고 있어요. 땡큐. 개인이 풋옵션 늘어나면 땡큐입니다. 자, 현재 포트폴리오 큰 무리 없이 뭐 보합권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이게 빨리 돌아서야 돼. 최고 지금 약세인데 HLB, LG생활건강 대본에 LG생활건강 대본에 플러스권 돌았습니다. 강보합으로 그죠? 삼성전자 그냥 별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양들이 매수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놓은 겁니다. 신규 매수하고자 지금 대기 중인 종목인데 어떻다? 하락하는 추세. 여기는 우리 채팅방에 양양 선수라고 있는데 CJ ENM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관심 없다 그랬어요. 이제 관심에 딱 올려둡니다. 왜? 하락한 추세를 딱 돌려내고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여기가 딱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올라갑니다. 어저께 채팅방에 다 봤지 않습니까? 관심 다음 종목이다고. 만약에 오늘 적당히 들어가면 그죠? 아니면 전일 적당히 들어가면 플러스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잘좀 익혀 놓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전부 홀딩입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섹터 다 플러스권이고요. 시장도 양호합니다. 위로 방향 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긴장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플러스권이고요. 나중에 뭐장 중반을 접어들면서 뭐 휘청휘청 한번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저께 그걸 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밑으로 그렇게 빼다가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왔다 갔다 변동성 어저께 한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한다. 현대건설 GS건설도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처리 안한 분들 있으면 반등 나올 때잘 처리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양호한 출발하고 있고요. 저는 신라젠 낙폭 좀 있었는데 지금 진정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바이오 쪽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 정부가 조금 미는 쪽이 바이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남북 경협 북미 간에 더 이상 악화 일로는 걷지 않겠다. 그런 제스처 취하고 있어서입니까? 일단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나와야 돼요, 반등. 자, 남북 경협에서 손실 본 분들 제법 있잖아요, 그죠? 닥터K도 뼈 아픈 손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진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게이 주식 시장이에요. 자, 힐링님, LG생활건강 더 가네? 쫄아서 던지라 그러던가요? No!
가는 놈이 더 간다고요. 가는 놈이 더 가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 돌파한다 그랬습니다. 돌파합니다. 예야. I'm Dr. K야. 한번 까졌다고 싫어요. 열날 꼽던데. 얘들아. 형이 누적돼 있는 확률이 있어. 한번 실패했다 무너질 것 같아. 너라고 말해줄게. 솔로몬님 반갑습니다. 더 가잖아. 강한 게 더 간다니까. 딴 분 같았으면 쫄아가 던졌을 수도 있어. 이거 135만원이 첫 번째 목표고 140만원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랬어. 그죠? 믿어주신 힐링님 땡큐. I love you. 믿음의 강도가 달라 다른 분들하고 지금 있는 분들. 제가 저를 믿어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해볼게요. 진짜입니다. 저는 명예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그죠? 보답을 하는 남자입니다. 쌩 까는 남자 아니에요. 나중에 날아갈 때 손가락 빨고 있는 애들한테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봤냐?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갑니다. 가면 돼요. 시장 올라갑니다. 시장 어저께 이야기했어. 힐링님, 제가 시장 빠진다 그랬습니까? 시장 올라갈 것 같은데요? 다 질러. 돈 있는 거 다 질러 그랬잖아. 범죄님하고 홍님 얼마 남았어? 100만 남았어요? 범죄님 1000만 남았어. 다 질러.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사사사사사 에브리바디 올라가잖아. 이거 지수 그런 거 못 맞춰요. 맞추기 힘들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올라가잖아. 어저께 올라간다 그랬어. 일단 밑으로 작살나야 내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올라가네. 그런 거 20년 가까이 특히 선물옵션 1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대략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잘 맞춰내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못 믿겠으면 녹화방송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됩니다. 양호. 자, 기관 외국인 현물 매수세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양호인데. 자,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죠? 양대 시장 다 플러스예요. 아, 코스피 350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25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요거, 플러스로 딱 바뀌고 확 천억씩 땡겨주면 좋겠다라는 바람. 목소리에 기운은 있는데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중학생하고 어저께 유도장에서 대련했는데 잡아 뜯기가지고 아파 죽겠습니다. 온 만신이 아파요 지금. 어저께 몸살 나가지고 뻗었어요 완전 진짜로. 유도장 어딘가 하면 금산에 무지개 아파트입니까?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왜? 요 솔라모님 우리 같은 양산이거든. 시청 올라가는 데 있죠. LG생활건강 갑니다. 135만원 갈 수 있다 보여진다 그랬고 140만원도 보인다 그랬어요. 왜? 140만원 하기 때문에 개인이 잘 못 사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이번에 2형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것도 차단되는지. LG생활건강 130만원씩 하기 때문에 개인이 잘 못 사요. 그럼 더 잘 갑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했어요. 박스권 돌파한다 그랬잖아. 갑니다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사인미스로 들어갔던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지된 거 보고 정식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오, 동그라미는 괜찮네. 그거 빨리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1번 눌러 예야. 이게 취임새가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올라가요. 전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야, 전 기뻐요 여러분들. 저는 기쁘다고요. 이거를 전일 말 못해요. 내일 올라갈 것 같다. 난 상방이다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오늘 동시 만기일 아닙니까? 선물 옵션. 중위층하다 밑으로 빠질지 위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위로 간다 그랬어요. 현재까지 맞아떨어집니다. 0.43. 그냥 삐리삐리가 아니라 0.9% 코스닥도 상승합니다.
예이야. 선물을 사요.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 현물 거래소 이거 마이너스 돼 있는 거 플러스만 돌려내면 되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되니까 1% 가까이 반등하지 않습니까? 상승. 모양 딱 만들어놨어. 장대 양봉 위에 뒀지. 그 다음 올라갈 수 있거든. 어디까지? 240일. 777. 여기 권역까지. 여기도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면 20일 권역.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포트폴리오 100% 다 현금 1도 없이 다 채워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송 위에 유료 회원 모집한다 해놨죠. 닥터K 모든 방송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풀 배팅을 해서 20% 먹은 방송도 있고요. 아, 셀트리온 사자마자 8% 날아간 방송도 다 있고요. 던져 31만원 던져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손실구간 다 피해낸 방송. 이제 저도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대여조선해양 사자 말자 7% 먹고 그 이틀 후에 다시 사서 20% 간 방송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어떻게 돌려보면 되느냐.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대여조선해양 같으면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매수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매수했는지 안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던져 던져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사라 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고 해필 사라고 하니까 8% 먹고 해필 사라 하니까 8% 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혼자서 힘들다 하시면 닥터케어 함께 하시죠. 회비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00% 어떻게 맞춰요? 그래도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 일주일째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얄팍한 놈은 아니다 이거지. 자, 등락을 약간 할 수 있는데 큰 흐름에 LD 생활건강하고 이런 것들 돌파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여기를 박스권 돌파하기가 안 쉬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법칙도 적용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뚫는다 그랬어. 이거 뚫을 것 같다 그랬어. 뚫었습니다. 뚫을 것 같아서 뚫었어. 들고 갑니다. 지나간 이야기 한번 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5만원대 사가지고요. 55만원 갈 것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55만원 딱 찍었어. 그죠? 풀빵에 20% 먹었어요.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55만원 간다 그럽니까? 55만원 딱 갔다니까? 참. 방송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되는 게 없고요. HLB 생명과학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주도주 군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도주 군에서 놀아야지 자꾸 밑에 박박 기고 있는 거 자꾸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그죠? 자, 별 무리 없어요. 거의 모든 종목이 빨개요. 그러니까 무리 없습니다. 그냥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자, 듣고 계신 분들, 힐링님, 에듀님, 홍님, 해주, 등등등등. 아, 듣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일일이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뭐든. 여러분들 좋으면 저한테 좋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싫어요가 훨씬 많고 하니까 방송 안한거 보십시오. 요새 아침 방송만 하죠? 싫어요 하고 비슷한데, 많이 하기 싫어요. 정말입니다. 압도적으로, 그죠? 엎어버려야지. 싫어요 14개, 좋아요 열몇개 이러면 하기 싫어집니다. 몇개 누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13개밖에 안 눌러져 있네. 싫어요 3개. 뭐 그러실지? 뭐가 그러시려고? 입도 아파요, 사실은. 입이 왜 아픈지, 잇몸 쪽이 아파요.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잇몸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신경성인가? 저처럼 그죠? 2년 동안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풀어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이제 3년째인데 모든 기법 아낌없이 지금도 주식 상처 탈출 팁이라든지 주식 기초 강의 185회까지 있는 그 강의 어떤 분, 보면 그렇게 딱돼 있습니다. 그 폴더를 자기 폴더에 딱 넣어놨어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왜 참고하겠다, 그지? 연구소장용으로. 왜? 아니, 책보다 방송이 훨씬 보기 좋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놨어요. 순서도 닥터케이가 다 생각한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도움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느꼈어요, 최근에. 조금 수틀리니까, 그죠? 조금 수틀어지니까 다 달라지는 모습들 보고 제가 실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생각 좀 달리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만 상처받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제가 정을 주니까. 자, LG생활건강 더 갑니다. 던질 안 그랬어. 들고 갑니다, 이거. 135만원, 140만원이 보여요. 시장이 반등 권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장이 여기 권역이면, 여기 이런 권역이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중 바닥입니다. 크게 보면. 이중 바닥이에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죠? 오늘 만기일이고, 만기일에 기관 외국인의 본인들, 포지션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붙들어 놨다면, 그죠? 지지부진하게 붙들어 놨다면,
만기 물량 해소되면 강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봐야 됩니다. 자신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을 때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요. 자신 없을 때는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합니다. 땡깁니다. 전부 뻘게요. 뭐볼 것도 없습니다. 전부 뻘겋죠? 자, 바이오, 시밀러 쪽, 임상, 내지는 신약 개발하는 쪽하고, 그죠? 약간 제약 주군하고 조금 달라요. 섹터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모습 보이죠? 그죠? 평소에도 이야기는 좀 많이 했어요. 셀트리온. 이제 슬슬슬슬 관심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는 슬슬슬슬 이제 셀트리온도 관심을 가진다. 셀트리온으로도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리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 왜냐면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좀 알려졌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디스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죠? 그냥 끝까지 들고 가고 싶은데 자꾸 팔아라고 난리 치니까. 그죠? 그게 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손실폭 늘려가지 마라고 그랬는 건지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손 왼쪽 가슴 위에 탁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31만 원대 던지라는 이야기만 들었어도 20만 원 왔지 않습니까? 10만 원이면 33%예요. 그 하락폭을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리고 매수하려 했을 때 들어가 다 먹어내고 손절 1.5, 1.5하고 8%, 8%, 뭐10% 수익을 많이 나고 그죠? 다 방송에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십시오. 애주, 땡큐. 자, 시장 첫 번째 흔들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밀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외국인 땡기네. 몰라, 이거 약간 딜레이 있어서 확 밀리는 것만,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만 보면 돼요. 외국계 안 줄어들고 이거 휘청하는 거는 땡기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닥터케이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좌지우지하는 거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래요, 거의. 외국인 더 땡겨요, 선물. 야, 근데 밑으로 빠진다? 뭐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그죠?
지수가 더 흔들리면 곤란해요. 만기일 치고 너무 좀 조용한데요? 움직임이. 이렇게 때리는데 외국인은 잘안 줄이죠, 일단은.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144안 깨면 더 좋겠고, 오늘 갭 상승했던 부분은 훼손을 했어, 일단. 그죠? 음봉을 바뀌었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양호한데, 코스피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2144 정도에서 멈추고 반등 나오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밀리면 좀 곤란하다. 들어 올리고 뭐 변동성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HIB 생명과학, 전일,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죠? 들어옵니다. 여기 위로 띄우면 2만원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어저께 조금 던지는 것도 2만원권에서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조금 더긴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바이오 쪽이 괜찮기 때문에 좀 들고 갑니다. 위로 돌파하면 2만원을 뚫게 되면, 앞전 상황처럼 가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쉽게 안 던져요. 바이오가 주도주군 맞아요. 지금 현재 아모레퍼스픽이 좀 비실비실한데 빨리 강하게 반등시도 나와야 됩니다. 빨리 전일 외국계 매수세 잡혔고 이틀 동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두드려 맞으면서 밑으로 빠졌는데 특별한 악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데 밑으로 추세를 반등했던 추세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재빨리 여기 저항권을 돌파시켜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추가로 밀려버리면 좀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나 17만원권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왜? 강력한 하락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밑으로 쳐졌는데 밑으로 쳐 그대로 꼬꾸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대번 들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17만원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바닥권은 맞는 것 같다. 그 대신에 여기 위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닥터캔 여기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시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기 43,000원권대 강력한 지지가 예상되고 있고 대번에 양봉 들어올리죠. 43,000원과 46,000원권의 박스권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쪽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는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전일은 한쪽은 그래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고 46,000원권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 46,000원 가면 다 플러스권이거든요. 45,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인데 올라가면 문제 없어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기관에 매수세 있고 돌파했고
박스권 돌파했어요. 그럼 잽 가요. 첫 번째 목표치 135만 원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목표치 140만 노리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들어갈 겁니다. 시장도 반등 타임이고, 이렇게 강하게 돌려내는 데에는 모멘텀이 없으면 안 돼요. 중국 쪽이 이제 우리나라 사드와 관련해서 한한령, 조금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정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더 이상 보복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동그라미 한번 눌러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나라한테 야, 너 사드 뭐 했냐?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요. 힐링님, 며칠 전에 사드 뉴스 하나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저뭘 했습니까? 힘들걸요, 그렇게 되기? 올라갑니다. 맞췄어요, 이것도. 아유, 동그라미 잘 들어오네. 아유, 참, 이거를 제가 좀 더, 잘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가 1번 눌려, 이! 하면서 막 광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제 그건데. 그게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추세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 여기서 여기. 그죠? 여기서 여기. 140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들고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뭐 양호해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만기일이니까 조금 흔들어주면 대본 들어올리죠? 조금 흔들어주는 거 냅두자고요. 자, 누가? 외국인이 패대기 치기 싫어해요. 1266계약. 맞죠? 봤습니까?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서 같이 안 빠진다 그랬어. 그죠? 이거 푹 빠질 때 외국인이 안 던졌거든. 그죠? 물론 이거 약간 딜레이 있어서 이렇게 던지고 다시 덜 올리고 이렇게 보이긴 한데 어쨌든 플러스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장 현재까지는 크게 밑으로 하방으로는 꼽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워낙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막판 뭐 10분 남겨놓고도 막 변동성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계속 좀잘 주시하셔라. 우리 포트폴리오는 양호하다. 자, 미국 선물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0.05%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은 보합. 자, 그리고 골드도 상승 추세 좀 무너졌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 오일도 약간 반등하는 시점. 자, 골드 크루드 오일. 발음 괜찮습니까? 크루드 오일. 오일 이러면 구린 발음이죠. 오일. 아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힐링님? 행운이 될수 있다 그랬죠. 여기 몰빵 비슷하게 됐잖아요, 지금. 몰빵까지는 아닌데, LG 생활 건강, 그죠? 실수로 잘못 사가지고 여기 술 많이 샀어.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행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했거든요. 그게 그냥 빈말은 아니었어요. 이 박스권 뚫으면 된다, 이 말이었거든. 실제로 나타났어, 행운이. 많이 샀는데, 올라가. 죽을 생각 안 해. 그냥 들어갑니다. 쫄지 말고 들어가세요. 128만 원 정도죠? 지금 얼마 올랐어? 128만 원, 한 6만 원 올랐네?
6만 원이면 4%, 4.5% 정도 올랐나? 한2천 꼽았으니까, 그죠? 대략 5%라 치면 2천이면 100만 원입니까? 크게 문제되는 권역 없습니다. 막 그만 해요. 현재까지는 포트폴리오 다 양호하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들 하시는 일들 그냥 하시고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겠고,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닥터케이가 또 중간중간에 날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그냥 당장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보시면 되겠다. 우리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그리고 시장도 뭐 크게 현재까지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거 있잖아요. 400억, 150억 이거 나중에 막판 돼가지고 1000억, 2000억 확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지금 현재 외국인이 1100개국으로 땡겨주는 걸 봤을 때 크게 밑으로 처지게 안 한다 그럼. 그 말이죠. 뭐 무슨 말이다? 전일 7,000계약 때렸어. 7,300계약. 아십니까? 밑으로 박살을 낼때 7,000계약 때리다가 휙 땡겨가 몇 계약으로 끝났는지 한번 볼게요. 그것까지 보면 됩니다. 외국인들 보십시오. 이거 3,700계약이니까 3,500계약 가까이 땡기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또 플러스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심하게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저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옵션 많이 아작났을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276.20이거든요. 이사거든요. 그러면 277.50이 등가격인데, 자, 여기 위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속된 변수께 나가리 될것 같으니까 이거 다 마이너스고요. 풋옵션 다 마이너스. 콜옵션 지금 277.5는 아직 달성 안 됐어요. 276.40이니까 275는 달성됐으니까 겨우 7% 올라가고 나머지 아작 60% 40% 막 빠진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기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옵션 개인들이 사 들어왔던 콜옵션 풋옵션 조지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장이다. 자, 여기 보이시죠? 콜옵션 되게 많이 사들어왔고, 풋옵션 앞전에 좀 사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양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조진했기 때문에, 자, 이번 옵션에서는 별 문제 없고요. 자, 이제 선물이 문제인데, 선물은 저번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 물량을 증가시켰다가 좀 줄였는데, 그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 몰라도 사실 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12월달 만기일 이후에 지금 만기일 때 보면 외국인이 지금 누적으로 선물 매수세를 해오던 것을 줄여버리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올 물량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뭐큰 무리 없이 시장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잘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 드리고요. 최근에 아침 방송 말고는 좀 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좋은 의미로 많은 저 나름대로는 4시간, 5시간 이상씩도 무료 방송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연 해야 되나 싶은 제가 의구심도 많이 느꼈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분들을 봤을 때 저도 생각한 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째 쉬고 있는데요. 다시 또 가열차게 또 한번 방송 재개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 방송은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아침 시간은 빠지지 않습니다. 구독 누르고 보고 계신 분, 만약에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되도록 해야만 방송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이 가거든요. 그리고 무료 방송 아침에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 될 거라고 생각, 확신 갖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광고 하루 2천원도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시장첩 탈출 팁, 주식 기초 강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